대박. 자, 자 이거를 강훈이 형이 아, 이 부분이 제일 잘 끌어. 아, 맛있겠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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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주얼 장난 아닌데요? 와. 야. 야. 와. 너무 와. 자, 얘네들 입 벌릴 때까지. 어, 야, 벌려, 벌려서, 아, 벌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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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입을 바로 벌리는데 먹으려고? 맛있으니까 벌리는 거지. 아, 입을 바로 벌리는 대박이다. 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아, 진짜. 아, 어떡하니 저거? 와, 너무 맛있겠다. 이거 또 어디서 시키셨어요?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1등 맛집에서 샀어요. 아니, 우리 빨리 먹으면 안 돼? 벌어졌는데? 아니, 일단 국물. 형, 국물 한번 맛봐주세요. 네. 자. 우리 장류 유서. 형부터. 먼저 맛보시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때요? 어때요? 빨리 빨리. 야, 1등 맞는데? 진짜? 오, 1등 오, 궁금하다. 너, 궁금하다. 너, 너. 먹어보자. 먹어보자. 야, 깜짝 놀랐어. 우와. 허. 아니, 닭볶음. 우와. 우와. 와, 이런 맛이었다고요? 이런 맛이야? 우와. 와. 우와. 와, 이런 맛이었다고요? 왜 이런 맛이나? 와. 우와, 와, 이런 맛이었다고요? 이런 맛이야? 와, 여기 어디예요? 맨날 어디서 이런 데 찾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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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깜짝 놀랐네.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아니, 가만 있어봐. 아니, 닭이 왜 이렇게 커요? 야, 살, 살 봐봐, 살. 아니, 토종 땅인가 봐. 얘는 날아, 어, 날아, 내가 볼 때 날아다녀. 자, 고생하셨습니다. 잘 왔습니다. 오. 실하다 실해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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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맛있다 와와 와. 저 장필무 촬영할 때마다 불러주시면 안 돼요? 와. 음식이 맨날 이렇게 맛있는 거 아니에요? 식사 요정으로 매일 와도 되나요? 아 매일 하고 싶어요 나 아. 난 장필무의 이 시간 너무 사랑해. 와. 오. 와. 나 감자 먹어야 돼, 감자. 이것도 감자랑 같이. 자, 감자 진짜 맛있어. 와. 아유. 와. 와, 진짜 맛있어. 와. 와.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예? 내가 진짜. 닭볶음탕 되게 좋아하거든. 와. 어우, 나 약간 감동의 눈물이 날라 그러네. 나 제가 뭔가 제 1위. 1위. 나 1위. 진짜? 1위. 우리 왜 이렇게 맨날 갱신하고 있어요? 1위야, 1위. 와. 1위 오너라 얻고 놀자. 혹시 모르니까 그 조개는 확실하게 익을 때까지 익었어. 그래요? 아니, 손에 쥐고 지금. 나 여기 감동일 것 같은데, 와. 아, 진짜, 나 이거. 와. 진짜. 아. 와, 진짜. 와, 이거 봐봐. 토종닭. 토종닭 날개가. 날개. 달라. 날개. 오, 날개요. 조금만 가져가. 네. 와. 노래를 위해서 목을 가져가신 분. 아. 부를 때까지 먹는 거지. 불러도 먹죠, 이거. 아, 땀 나는 것까지. 와. 너무 맛있다. 아니 원래 근데 토종닭이 약간 먹으면 좀 질길 수가 있거든. 근데 얘 왜 안 질기고 왜 이렇게 맛있냐고. 그 담백하잖아. 하나도 안 질겨. 입에서 부셔줘요 그냥. 어, 부셔줘. 어 진짜 맛있다. 모시류에까지 들어가니까 더 맛있네. 감튀김 맛은 네. 대박이지. 그러니까. 기름기가 없어요. 야. 와우. 자 조개 맛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현에서 돌리셔야 돼요. 삼키지 말고요. 조용히 들려오는 아, 조개들의 옛 이야기. 아, 그만큼 아. 정말 조용하게 들어가서 조용히 목구멍으로 들어가요. 아. 어, 맛있다. 나도 하나만. 정말 먹는 순간 조개들의 옛 이야기야. 아, 배겼어. 국물이 배겼어. 탱글, 아, 탱글탱글해, 진짜. 탱글탱글하지. 이 조개의 타우린 성분이 엄청나게 많대요. 아~ 피로회복에 이거지.
그게 왜 이렇게 맛있어요? 맛있다니까. 와. 우리가 잡아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힘들게 잡아서 그런가? 애들이 맛있어서 잘 빨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조개 말도 안 되는데. 뭐 하나 이거.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이거 나중에 조개 논란 생기는 거 아니야? 조개 논란. 조개 논란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한마디로 플러팅이에요. 플러팅이지. 아 조개 플러팅이야? 조개 플러팅. 아 조개 플러팅이야. 플러팅한 거네. 아하. 형 아주 몸에 배어 있네. 노기 형. 안 돼. 안 돼? 모든 거 잡으면 안 돼. 왜 잡아? 아니 그냥 아니 어차피 그 남자애 있으면 남자 친구가 있으면 친구한테 야 친구야 이거 좀 떼줘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남자 친구 없어. 다 여자들. 그 왜 그런 자리 왜 가 있어? 그런 자리 가봤어? 그런 자리 안 가야지. 현진이 가봤어? 안 가봤어. 갑자기 슬퍼졌어. 자 계란말이. 아하. 어? 장필무 잘 썼어. 우와. 우와. 너 왜 잘 썼지? 진짜다. 우와. 아니 명필인데? 잘 썼어. 어? 어디부터 먹어? 어? 계란말이 안에 치즈까지 치즈 있어요? 있네. 치즈 한 줄 있는 것 같은데? 있어 있어. 우와. 이거 야 뭐야 얘? 와우. 와 이거 조합 미쳤다.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매운 게 싹 가시네. 와. 나 진짜 그냥 약간 새로 고침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먹을 수가 있어. 자, 팽이버섯. 너무 사랑하는데. 이거를 사이드에다가 해야 되고 너무 또 데치면 이거. 맞아요, 맞아요. 너무 숨죽으면 안 돼, 또. 이미 한 술 더 떠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다가 볶음밥 정도는 해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아우. 사랑한다. 자, 이제 고기 한 점씩 딱 가져가셔서 지금쯤 딱 줬거든요. 와 팽이버섯 지금 먹어야 돼. 짠. 자 건배. 자 왔어. 가자. 와 진짜 굉장히 다 있어. 와. 아 팽이버섯은 늘 오라. 땡면. 아. 아니 반칙 아니야? 오늘은 반칙하는 날이에요.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맞지? 야, 정말 음식이 미쳤다. 와. 난리 나겠다, 난리 나겠어. 아우.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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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야. 와, 빨래 걷어, 빨래 걷어. 잘 먹였다. 빨래 걷어, 빨리. 제대로 됐다. 와. 딱 좋아요? 제대로 됐어요. 그럼 면치기 파도타기를 한번 가볼까요? 면치기 파도타기, 오케이. 쭈루루루. 쭈루루. 좋아, 좋아. 우리 노기 형 먼저. 갑니다. 저희가. 뜨겁다. 아 시작을 왜 못해? 아 뜨겁다니까요. 체크해 줘야 돼요. 되게 뜨거. 되게 뜨거. 야. 좀 뜨겁네요. 자 갑시다. 파도. 간다. 자. 오, 좋아. 오. 오. 삼킨 거 아니야?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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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 오, 오 깔끔해. 마무리. 기가 막혔다. 다들 한 면치기 하시네. 오. 우리 이제 빨리 피날레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나 볶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 와. 네. 자, 시작이다. 참기름. 오, 좋아요. 새 끝. 굿. 자, 우리 김가루. 김가루. 아. 아, 10개 필게요. 아. 와, 이 소리 난다. 와, 이 소리 난다. 와. 소리 봐. 와. 아, 진짜 와. 맛있겠다. 치즈, 치즈. 아, 맛있겠다. 어째, 아로렐라? 야, 오, 좋아, 좋아, 좋아. 깨가 쏟아지는. 오!
이게 바로 화룡점정이죠. 와요. 근데 이쁜데요? 내가 봤던 볶음밥 중에서 오늘 제일 잘 됐어. 와. 아. 와, 치즈 봐. 와. 야. 와. 기가 막힌다. 와. 제가 한 숟갈 더 먹어야 돼. 와. 와, 녹형 대박인데요? 아, 너무 맛있어. 제가 한 숟갈 더 먹어야 돼. 맛있다. 이거는 잡아줌 논란인가요? 어, 담아주는 건 야, 더더욱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약간 설렜어, 이거 금지. 얘, 얘 조심해야 돼. 플래싱 장인이네. 아니, 쉐이 형이 아주. 어, 가져갔어. 어, 가져갔어. 어, 이건 허용해, 이거 허용이야, 이거. 이러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너. 너, 너. 와, 근데 오늘도 진짜 대박이다. 우리가 닭볶음탕 12인분을 먹었고요. 그리고 밥 12인분, 계란말이 2인분, 당면 5인분, 총 31인분을 먹었습니다. 와, 31인분이었죠, 이게? 역대급 아니에요? 난 저거 이제 안 볼라고요. 그래, 괜히 우리가 살찌는 것 같잖아. 아, 근데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했어요. 자,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자. 아, 여름 휴가 이렇게 보내네. 오, 좋아. 자, 이거라, 이거라, 빨리 이거라. 이거로. 매운 거 다 잘 돼요? 완전 맵찔이에요, 저. 저도 매운 거 약간. 근데 나는 했는데. 약간 도전해서 먹는 지금 스타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어르신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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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급 기술인데? 네. 얼핏 보면 약간 파스타 같지 않아? 아, 이게 바로 이열치열이네. 아, 그러네. 이열치열. 오, 내가 이걸 오늘 견딜 수 있을지. 아, 처음 먹어보네. 자, 다 둘 다. 부드럽다. 와. 와, 왔다. 와. 와. 와, 왔어. 오네. 주인이 말이 없었네? 응. 와, 나 생각보다 맵찔이가 아니었는데? 아, 따가워. 아, 아, 씹었어? 아. 아, 그 가오리 부스 타다. 아. 이 고기의 느끼함이 딱딱하네. 네. 근데 진짜 오늘 모든 게 완벽했다. 오늘 메뉴도 그렇고. 마무리까지 완전 마무리까지. 아, 정말 최고. 아. 와. 좋아, 좋아, 좋아. 손 셰프 좋아. 와. 아, 요즘 채진이가 실력이 더 늘어가고 있어. 그거는 잘게, 잘게. 잘게, 잘게. 어. 나 먹는 거만 좋아해. 잘게, 잘게. 먹자라니까. 깻잎도 넣고. 많이 해줘, 많이. 아, 너무 맛있겠다. 야, 이거 어떻게 잡냐, 이거. 자, 섞을게요. 어. 이거 미나리 좀 살아있을 때 먹어야 맛있겠다. 어, 아삭아삭. 그니까.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와. 삼겹살. 네. 아, 너무 맛있겠다. 기가 막히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자, 가겠습니다. 마지막 불. 물맛 잘 낼 수 있겠어? 불맛을 싹 한 번. 아, 좋아. 좋아, 좋아. 오. 이야. 활용 점정. 하지 않을 정도만. 와. 와.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진짜 맛있겠다. 아, 좋지. 아, 좋아. 와. 이게 그 삼겹살에서 나온 그 기름과 우와. 미나리의 향긋함이 만나. 아, 아 맛있겠다. 나 이제 먹어야 돼. 됐어, 됐어. 이제 먹어야 돼. 먹어야 돼요. 야, 먹어. 오, 야, 냄새 좋아. 아, 먹어야 돼. 뭐예요? 짠, 짠, 짠. 짠, 오케이. 와, 미쳤다. 짱짱이네. 와,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진정하고. 와. 아, 짠하자니까요. 아, 그래. 야. 아, 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아, 참을 수가 없었어. 잘 먹겠습니다. 와. 자. 자. 아, 빨리 넣어봐, 빨리 넣어봐, 빨리 넣어봐. 와, 미쳤네.
어우. 와, 이거는 미나리 넣은 거 아니 이거는 아니 이게 소뚜껑에서기 때문에 맛있는 거야? 아니면 양념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너무 맛있는데? 와, 와 미쳤네. 어우. 와 이거는 와 잠깐 나 순자 씨가 생각났어. 와 빨리 넣어봐. 진짜 아니 맛있다. 일단 어. 매콤한 게 그 쌈무가 다 잡아주고 그 마지막에 그 향긋함이 딱 미나리에서 와. 딱 오는 거야. 미나리 넣은 거 신현수. 이거는 와. 와 진짜 매번 먹을 때마다 이거 기분 맛있는데? 하는 거 같아. 와. 와. 아니 뭔가 숙성이 됐는지 이 쭈꾸미도 아. 금방 녹아. 이 고기도 녹고. 애녹 형 고기 뭐 드실 때 뭐 다섯 겹 그거 이렇게 드신 거 맞아. 아 5층 쌓아주세요. 제가 오늘 한 6층을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와 너 그러다 입 베인다. 그거 되겠어? 아무나 못해. 와 쭈꾸미 대짜로 넣습니다. 자 가자.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 봐봐. 어디 거? 어? 어이구. 얘라 이제 처음 왔다고 신나가지고 이거 어? 너무 맛있어. 와 평소에 내가 오징어를 봤거든. 어 그래요? 어 이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요거만 먹겠습니다. 요거만. 와. 오징어만 들어갔는데도 벌써 이 맛있는 향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다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봐봐 비주얼 봐라 비주얼. 오, 오 미나리에다가. 우와.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일단은 우리 이장님 잘 먹고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어. 와 면 딱 좋아요 지금. 아 오징어 먹어 오징어 먹어. 오징어. 맛있어. 맛있어. 와. 맛있어. 맛있어. 뚝딱 만든 것 치고는 아, 진짜 웬만한 약간 분식점의 기본적인 오징어 볶음 맛? 나 오징어 볶음 더 먹었네. 너무 맛있어. 오징어 굉장히 싫어하는 녀석인데? 맛있지? 잘 먹어주니까 좋네. 어? 잘 왔다. 야 드디어 왔구나. 아니 꼬돌이가 왔네. 꼬돌이. 진짜요? 제 첨...